윤석열 대통령이요, 옛날에 그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그 판결에서도요, 1심 최근에 나왔지만 아 그거 모른다고 그랬어요. 이게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확실하지 않다. 근데 욕을 했어요 라면서 보도를 했죠. 이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던 그 기자가, MBC 기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해당 기자 어떤 사람이었는지, 보도가 그때 이제 그 욕설했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뭐 당시 이기정 비서관과 이런 논란도 보이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.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? 뭐가 기적이에요? 예? 아니 이해도 말 조심하세요. 말 조심하시오, 마냥 모두를 잘하세요, 정말.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. 우리 저희 지어낸 거니. 어허, 근데 뭐 꽤 오래전에 일입니다만 잊고 있었는데 이 기자가 이번에 무슨 모델로 등장을 해요? 예, 이 기자가 이번에는 이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선 유삼영 전 총경과 함께 8만 원짜리 후드티 판매 행사 모델로 나섰습니다. 후드티 판매 행사 모델? 예, 이 후드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곳은 출판사인데요. 이 유삼영 전 총경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탁현민 전 비서관 책을 출판한 곳입니다. 이번에 이 캠페인 판매 수익 10%는 유삼영 전 총경과 해당 기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MBC 내부에서도 정치 중립 위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노조에서도 뭐 성명 냈었죠? 예, MBC 제3노조는 반정부 정치 이벤트라고 비판하면서 개인적 소신, 양심을 드러내고 싶으면 MBC 기자 타이틀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어허. 자, 기자의 해명도 좀 들어보죠. 뭐라고 합니까? 뭐 조선닷컴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나도 몰랐다. 이 포스터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출판사에 지금 항의를 했다. 뭐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. 항의를 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후드티 판매 대금 뭐 일정 퍼센트가 본인한테 간다 이렇게 놨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자기 몫의 수익은 다 기부하기로 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오호. 자, 기자 선배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저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늘 뭐 기자라고 다 같은 기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. 기본적으로 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벤트죠. 지금 본인이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자, 뭐 후드티든 뭐든 이렇게 뭐 판매 뭐 그런데 우선 상업적인 일에 자기 그 회사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나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윤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정말 본인의 해명대로 저 출판사에서 이 기자한테 그런 부분을 가서 설명을 안 했을까요? 그러니까요 사진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이게 하는데. 무슨 취지고 뭐 또는 누구랑 같이 나오고를 전혀 모르고 본인의 회사명과 자기 기자의 이름을 저기다가 빌려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물론 본인은 몰랐다고 합니다. 아니 본인은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런 정도로 모르면 나는 이 기사를 잘 모르고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 정도가 되면 저는 그 기자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것도 알아보죠. 저 기자가 썼었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욕설했다. 바이든 아니다. 난리면이다. 이건데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잖아요. 네. 뭐라고 나왔습니까? 이거 지금 MBC 보도에 대해서 이제 정정 보도 그 판결이 났었죠. MBC가 이제 그 바이든이라고 그때 당시 녹취가 그러면서 그 지금 미국 순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속어를 썼다라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바이든이 아니다 난리면이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재판의 쟁점이 이게 지금 이 소리가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그게 쟁점이 됐는데 이게 청취 불가 감정 불가라는 거예요. 감정 불가 뭔지 재판부도 잘 모르겠다. 네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그렇게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는 이거는 잘못된 보도다라고 하면서 정정 보도 판결이 났습니다. 예. 자,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. 다혜 씨가 최근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생신이었대요. 이 생일 축하라는 영상을 남겼는데 여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축하합니다.
역시 이 꽃갈 모자는 누가 이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봐도. 근데 저 따님이 다혜 씨가 저 영상만 올린 게 아니라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. 지금 시점에서. 예, 이 다혜 씨가 SNS에 아버지 생일 축하 글을 올리면서 71번째 생신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 평안을 기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가족의 평안을 기원한다. 예, 여기서 이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가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하. 특히 최근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때 이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인사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소환이 되고 있어요. 예,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, 또 통계 조작 의혹도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통계 조작 의혹으로도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.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. 예. 자, 근데 이제 딸이 올린 글이니까 딸의 남편 였죠. 뭐 전 사위, 지금 이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 채용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TV조선에서도 지금 관련 그 속보 단독 보도가 몇 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? 네, 이게 지금 사실 그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.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은 전사위죠. 이 전사위를 이상직 전 의원이 지금 사실상 그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그리고 또 이제 태국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. 그 저가항공사 타이스타젯 거기에 임원으로 채용을 시켜주는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 구조인 거예요. 예, 지금 재판 그래서, 중이에요. 그게. 그렇습니다. 아니, 수사 지금 중이고. 수사 중입니다. 예, 수사 뭐 중. 어떻게 그 구성할지는 뇌물죄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지금 취업이 어떤 대가를 염두에 둔 특혜 취업인지를 염두에 두고 중진공 이사 자리를 임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잖아요.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당시에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이제 그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당시 에도 이게 좀 논란이 됐었던 게 갑자기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따님이 외국 가서 산다. 그래서 아니 무슨 갑자기 왜 대통령의 딸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는지 배경 설명을 했는데 그때 뭐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. 나중에 봤는데 사위가 거기 이스타 항공에 지금 뭐 취업을 하고 뭐 이런 구조가 되면서 아니 왜 이러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현직 대통령의 사위라고 한다면 뭐 사실은 취업은 어디서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문제는 이 전 사위라는 서모 씨가 사실은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. 그런데 갑자기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것도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예.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. 그런데 그 간 그때로부터 한 5개월 전에 그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이 돼요. 예.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정말 우연이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대가 관계냐 이거는 뭐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사실은 국회의원이 또 된단 말이죠. 예. 그 과정에서도 이상직 전 의원의 경선 경쟁자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컷오프가 돼버려요. 아예 네. 경선에 참여를 못하게 돼요. 그러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아주 손쉽게 받는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. 그럼 이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그 지금 그 갈 수 있는 것 아니냐. 이걸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이 사안은? 뭐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겠죠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이제 지나간 권력 아닙니까?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이 정도로 계속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다면 저희가 드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칼날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게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